이게 홍합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? 언니,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자고 일어나면 다 올라가 있어. 어쩌요? 일단 오늘의 달력부터 맞춰주고. 오늘은 21일. 오늘 웬스데이. 짜잔. 자, 여러분, 그럼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. 술. 짜잔! 요즘 도쿄는 날씨가 한 24도? 26도?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은 김에 이렇게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. 이제 회사로 출근하겠습니다. 또르르르르. 저는 지금 니시후역으로 가는 중인데요. 오늘도 도시락이 없습니다. 그 이유는 오늘은 제가 점심으로 츠케멘을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. 회사 근처에 있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니시후역에 가가지고 저녁거리로 주먹밥을 살 예정입니다.
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. 아니 제가 치킨맨 먹으려고 했었잖아요. 근데 알아보니까는 치킨맨 그 집에 이제 주문하는 방법이 자판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자판기에는 카드가 안 된대요. 현금밖에 안 된다는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요. 하필 지금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어떡해? 그래서 일단 맥날 있는 그 몰 같은 곳에 한번 가서 볼게요. 일단 3층으로 가볼게요. 와 대박 사건.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회사로 갑니다. 안녕.
퇴근 중. 여기가 참 녹색 지대랍니다. 여기서 봅시다. 다다이마. 오늘의 뷰 여기서.